네, 이번에는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해석하는 거. 첫 번째로, 투부정사가 이제 주어인 경우죠. 자, 그러면 당연히 투부정사가 주어란 얘기는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투부정사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될 거예요. 자, 구조를 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투부정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투부정사 명사 역할이 되는 거고, 지금 보다시피, 자, 우리가 직독 직해할 때는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끊으면 되죠. 자, 해석해 보면, to get some information from him. 그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은, 이렇게 되죠. was impossible. 불가능했습니다.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때. 자, 됐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 뭘 본다? 이렇게 동사가 바로 등장하는 경우는, 자, 동사 앞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고, 얘가 주어 역할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주어가 아니에요.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가 먼저 등장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때는,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 즉, 부사조문법이죠. 그리고 얘는 99% 밑에 써 있지만, 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을 하죠. 아주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99%가 이런 경우에는 목적으로 해석한다. 자, 뭐뭐하기 위하여 목적. 자, 보세요. To get some information from him. 아까랑 똑같아요. 투부정사는. 그런데 보시면 컴마가 특히 있고요. 이 컴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we visited라는 주어 동사 왔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부분, to get some information from him이라는 이 투부정사가 주어가 아니라 부사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한다? 목적으로 해석한다. 뭐뭐하기 위하여. 즉, to get some information from him. 그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하여. 위하여. We visited his office. 우리는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때 투부정사 부사용법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 앞에서 한 것처럼 주어가 아니라 부사용법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즉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in order라든가 so as와 같은 부사를 쓰기도 합니다. in order 아니면 so as 같은. 그래서 in order to, so as to 목적이잖아요. 그죠? 쟤는 부사정법의 목적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끔 조건일 때가 있습니다. 조건. 자, 가정법일 때도 있고요. 그냥 직설법의 조건일 때도 있고요. 보시면 to hear him talk. 자, 그가 말하는 걸 듣기 위하여가 아니에요. 듣는다면. 듣는다면 you may mistake A for B. Mistake A for B 하면 A를 B로 오인하다, 착각하다 이런 뜻이고, 너는 그를 외국인으로 오인할지도 모르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절로 고치면 If you hear him talk, 네가 그가 말하는 걸 듣는다면, 그래서 절, 즉 주어동사에 있는 절, 접속사 함께 주어동 절로 고치면 이렇게 if 절로 고칠 수 있다. 왜?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If you hear him talk, 네가 그가 말하는 걸 듣는다면 you may mistake him for a foreigner. 그를 외국인으로 오인할 수 있을 할지도 모르는데. 자, 그래서 may 조동사 할지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투부정 시작하는 문장의 일반적인 형태. 일반 형태는 자, 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명사 역할을 하므로 투부정사 또 동명사 다 명사 역할이 가능해요. 하므로 모두 문장의 주어가 될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명사 주어가 훨씬 많이 쓰인다. 동명사 주어가 훨씬 많이 쓰인다. 왜냐하면 방금 보신 것처럼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투부정사가 주어가 아닌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게 투부정사밖에 안 되거든요. 구로 표현하는 게.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일단 부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즉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뒤에 구조를 봤을 때 동사가 나오면 아 주어다라는 걸 당연히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주어 동사냐 동사가 오냐를 구분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사 역할 목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